아니,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 이게... 무슨... 이름 김철수, 나이 32.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만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들과도 왕래가 불안한 듯하다. 어? 집이 왜 이래? 평소보다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분명 더 더러웠던 것 같은데 엄마가 왔다 갔나? 기분 탓인가? 멍청할 정도로 둔감해서 매일 입고 자는 옷이 없어져도 눈치를 못 챈다. 아주 좋은 타겟이다. 이거 김철수는 더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잠만 잤습니다. 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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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밥만 먹고 잠만 잔 게 맞습니까? 그게... 요즘 바빠서 한동안 못 봤는데 아, 오늘은 좀 볼까? 피고,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피고의 옷이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피고의 지문이 잔뜩 묻은 주방칼도 같이 발견됐고요. 그날 피고가 집에 있던 걸 증명해줄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판사님, 저도 도대체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 김철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가족들도 안 믿어주는 건데 나 진짜 이대로 죽는 거야? 김철수, 면회가 나와. 면회요? 엄마, 아빠. 누구세요? 듣자하니 꽤나 억울하신 것 같던데. 아니, 누구시냐고. 변호사예요? 저는 철수님처럼 억울한 분들께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내일 죽는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저희 재단은 꽤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작업 중에 다쳐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해 줄 분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와 딱 한 달만 일해준다면 범죄자가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딴 일을 왜 해? 아니지,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 저기에선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잖아. 어쩌지?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깔끔하게 죽자. 억울해 죽겠네. 아니 죽기 싫어. 이거 뭐야? 여기에 왜 이런 구멍이 있지? 와우. 이게 설마 교도소 탈출지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교도소의 모든 굴레와 석방을 벗어던지고 난 떠납니다. 빠이. 아유, 그 얘기 들었어? 404호에 있던 사형수가 또 죽었대. 아니, 사형수가 죽는 게 왜? 아니, 사형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또 탈옥 시도를 하다가 전기 담장에서 통구이가 됐다는구만. 아, 그래? 404호에는 잘못된 탈출지도라도 있는 건가? 아, 그 많고 많은 담장 중에 맨날 전기 담장만 넘네. 아이 참.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시도라도 해봐야지. 뭐야? 왜 웃어? 이거 뭐야? 보는 신.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이제 이놈 목숨은 우리 것. 재단으로 데려가. 1102번, 너! 뭐야? 여기가 어디야 대체? 죽기 싫으면 빨리 나와! 네! 저게 뭐예요? 저기 사람을 먹고 있잖아요! 경찰! 아니, 아닌가? 빨리 119에 신고! 1102번,
시끄럽게 울지 말고 빨리 앞으로 간다. 아하, D계급 요원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절대 앞에 보이는 SCP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무서워. 들어가기 싫어. 저기요, 저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SCP는 또 뭐고? 오줌을... 도어 개방. 아니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 이게 무슨...